안녕하세요. 네, PSG 탈론의 코치를 맡고 있는 사루 위정원이라고 합니다. 자가격리 이제 뭐 거의 이틀 남았는데요. 오늘 마침 딱 아침에 그 자가격리 끝나기 전에 하는 코로나 검사 저희 깨어서 하고 가더라고요. 네, 그렇게 해서 그걸 받고 나니까 아,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구나 싶더라고요. 격리가. 그 공항에서 왔을 때는 제가 한국에서 받아본 거랑 중국에서 두번 받아봤는데, 그 지역 나눠서. 중국 공항에서 받은 게 진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, 오늘 아침에는 코로나 검사 일단 목으로 해서 약간, 그냥 가볍게만 하시더라고요. 네. 근데 공항에서는 진짜 눈물 흘렸습니다. 아, 솔직히, 처음에 가기 전에는 그 미드랑 정글 선수를 용병 써야 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, 저희가 그 한국에서 격리하는 동안 그 원딜까지 갑자기 다른 이슈 생겨서 못 가게 되어서, 늦게 가게 되어서 격리를 또 따로 하게 되니까 원딜까지 용병하게 돼서 엄청 힘들었었어요. 그래가지고, 아, 이게 우리가, 이때서야, 약간, 아, 결승전에서, 아, PCS 결승전에서 이겨서 메인 스테이지 바로 갔다라면 우리가 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좀 있었고, 대신 그런 만큼 좀 용병 선수들한테 좀 많이, 의지 많이 해서 얘들이,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선수들이 서로서로 지금 힘든 시기인 걸 아니까 서로가 다 힘내서 더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줘서 연습 때 그런 모습들이 정말 고마웠던 것 같아요. 일단 뭐 선수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긴 했고 무엇보다 연습 때 일단 방향성을 집중과 선택을 잘 하면서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잘 해줬고요. 그런 거 있어서 다행히 뭐 대회에서나 이럴 때 준비한 대로 잘 됐고, 대회에서는 연습 때보다 심지어 모습이 선수들이 100%가 아니라 200%막 열심히 해주는 모습들이 정말 좋았어요. 네, D 선수가, 연습 때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 좀 보여가지고, 아, 좀 걱정했었는데, 그냥 대회 때는 진짜 한 본인의 기량 200%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대회에서. 그래서 겨우 저희들 그 대회에서 본 것처럼 화려하게 잘 플레이하고 빈그누그 누가 봐도 지금 프로 1년 쉬었다가 오는 코치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의 플레이를 잘 보여줬지 않았나. 아, 진출 확정됐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는 와 롤드컵을 코치하면서 드디어 코치 시작하면서의 꿈은 거의 대부분 코치가 롤드컵을 생각하겠지만 저도 뭐 똑같이 생각했었는데, 아, 여기에서 처음에 롤드컵을 밟는구나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격리되면서 상황이 롤드컵 출전을 한 번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있었는데 그 상황을 면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요. 만약에 한 번도 못 밟고 갔었으면 나중에 이력서에다가 2020년 롤드컵만 딱 쓰고 그뒤 아무것도 못쓸 뻔했는데 맞아요, 맞아요. 그럴 뻔했죠. 네, 다행히 제 커리어도 그렇고 선수들과 앞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커리어를 한번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. 내가 직접 가서 그런 기회를 얻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현재 상황은 이제 올라와서 메인 스테이지 팀들하고도 조금 스크림 해보면서 느끼는데, 이제 어제 처음 했었어요. 그 탱크랑 리버 선수, 그리고 유니파이드 선수 원년 멤버로 드디어 연습해봤는데, 메인 스테이지 역시 상대들 확실히 센것 같더라고요. 저희가 그래서 좀 깨지면서 아니면 배우면서 아니면 조금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하면서, 아직 시간이, 저희는 다시, 오늘부터 이제, 아, 어제부터 스크림 다시 시작한 거다 보니까, 원년 멤버로, 다시 합 빨리 맞추면서 선수들이랑 이야기 많이 하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싶었습니다. 선수들 합 같은 경우는, 지금 PCS 결승
기준으로는 한 60% 정도 올라왔다 싶고, 아직 하루밖에 못 봐서 사실 그것도 확정 짓긴 좀 어렵고요. 오늘 연습하고 뭐 남은 일정 다 연습하면서 최대한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또 빠르게 고쳐나가면서 준비해야죠. 네, 지금 특히나 리버 선수가 지금 솔로 랭크 지금 점수 많이 잘 올리면서 본인의 자신감이 지금 많이 차오른 상태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 그 본인의 스타일에 저희가 힘을 좀 실어준다면 본인이 게임을 캐리할 수 있는 구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, 거기서 이제 팀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합도 예전에 저희가 PCS 결승전 서머 준비한 것처럼 그 정글 중심으로 합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. 메타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분석도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, 정글이 뭐 세다고는 할 수는 있다지만 역시 지금 메인 스테이지 정글러들 또 다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쉬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하나비 선수는 저희랑 항상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면서 본인 스스로 이제 메타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대회 때 이런저런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하나비 선수가 바로 저희한테 피드백 해줘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그걸 조율해주는 정도로 해주면 하나비 선수가 잘 해주더라고요, 게임 내에서. 저도 뭐, 좀, 강팀이 양쪽 다 좀 많이 포진해 있어가지고, 하긴 한데, 저희가 그래도 좀, 1승이나 2승 좀 더 가능성을 좀, 생각을 한다면, 거기서 거긴데, 그래도 좀 B조가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. 근데 뭐, D조도 상대들이 붙어보고 싶은 상대라서, 결국, 뭐, 오늘 경기에 따라서 이제 두 군데 중 한 군데냐 아니면 세 군데 중 한 군데냐 기다려 봐야죠. 바뀌면서 보면 하위권 팀들, 그 PCS 전체 내 하위권 팀들은 조금 뭐 약간 좀 아직은 팀 구색이 좀 덜 갖춰졌다 그런 느낌을 받기는데, 상위권 팀들은 스프링 때는 조금 뭐 비등비등했다고 봐요, 비슷하게. 근데 썸머 보면서 그 PCS 상위권 팀들이 한 4개 정도의 팀이 폼 기량이 확 올라오면서 이거는 예전 LMS 시절 팀들의 기량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목표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그 만약에 그 저희가 결승을 갔더라면 그때부터 좀 기도를 했었던 건데 썸머 우승해서 메인 스테이지 그룹에 바로 조별리그 꿀빨도로 기도 메타 하고 그걸로 이제 8강 가는 거를 처음에 예전에 기도했었거든요. 근데 이미 그 메인 스테이지는 한 번에 결승에서 져서 메인 스테이지 못 가서 그거는 실패했고, 지금은 어떻게 보자면 뭐 오늘 결과에 따라 다르긴 한데 8강, 제일 이제 높게 기대한 거는 8강에서 4강 정도 생각하고요. 현실도 아니긴 하지만, 일단 기대는 8강. 그거 아니면 메인 스테이지에서 한 2승에서 3승 정도 해보면서 팀의 좀 저력을 전 세계에 좀 많이 보여주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. 물론, 어떻게 보면, 다른 시드권 받은 팀들이 그걸 좀 많이 강해서 그 두 팀이 좀 낮게 평가되고 있긴 한데, 그 두 팀도 지금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뭐 8강 목표를 한다면 당연히 반드시 잡아야 되는 팀이긴 한데, 항상 최대 저력으로 어떻게든 비벼볼 생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.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전자 입장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한 팀 한 팀 무조건 100%, 120% 최대 전력으로 싸운다 생각을 해야죠. 용병으로 와준 선수들이 저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 측정값보다 확실히 그 120% 넘게 잘 플레이해줘서 그 기존에 멤버 있던 선수들도 다 어느 정도는 체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.
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롤드컵 무대에서 본인의 100%뿐만이 아니라 그 본인들도 120% 역량을 최대한 뽐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야 뭐 약간 아쉬운 모습 그런 모습 없고 후회 없게 잘 게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코치로서 처음 첫 롤드컵을 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어요. 올 한 해 제일 큰 이슈로 시작해서 좀 힘든 시기이긴 한데 이 힘든 시기 잘 헤쳐나가면 꼿꼿이 참고 모두가 다 같이 힘내면서 해내면 좀 좋은 빛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모든 팀원들한테도 저한테도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